배고픈 학생들이 하숙을 찾는다면 배고픈 직장인은 이곳을 찾습니다. 식당하는 손님이 가득합니다. 이곳은 단돈 8,000원으로 한 끼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한식 뷔페입니다. 최근에는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. 예전에는 뭐 7,000원, 8,000원대 가격도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들어가서 계산하면 만 원이니까 인터넷에서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했어요. 점심 뷔페라고 검색을 했더니 나오더라고요. 요즘 웬만한 국밥도 다 9,000원 하고 9,000원 만 원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8,000원이면 계속 있다 보니까 메뉴도 새로운 걸로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 계속 앉아서 먹고 있어요. 10종류가 넘는 반찬을 맛볼 수 있는 가성비 식당입니다. 한식 뷔페가 한상 차려진 이곳은 원래는 치킨집입니다. 영업하지 않는 점심시간마다 한식 뷔페로 변한 것입니다. 점심에 놀리기가 아까우니까 직장인들이 있고 저희 뷔페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직장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서빙이라든가 그런 직원 수가 좀 적죠. 그러니까 차려만 주면 되니까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죠. 아, 그래서 가능한 거구나. 가능한 거죠. 제한된 식대 금액 안에서도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서울 시내 중심인데도 7,000원, 8,000원짜리 많아요. 식대가? 네, 점심 먹는 거. 10분 열매 꺼내면 또 더 싸잖아요. 그러고 보면 반찬 개수도 많고 하루 영양가 치고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물가가 오르자 가성비로 찾는 것은 식당뿐만이 아닙니다. 이곳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옷가게입니다. 매장 안에는 구제 의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. 특히 이곳은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데요. 다른 옷가게도 있었는데 여기를 찾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? 여기 대형 매장이고 구제샵이라서 가격이 싸서 왔어요. 네, 학생들한테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구경할 겸 왔어요. 여기서는 가격대가 높은 옷도 좀 더 싸게 여러 벌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곳의 인기 비결이자 장점은 바로 가성비입니다. 도대체 얼마나 저렴하길래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? 바코드를 찍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바구니에 옷을 쌓고 있습니다.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? 6g에 2,900원씩 킬로당이에요. 무게로요? 무게가 재서 네. 가격이 나와요. 고른 옷의 무게를 측정해서 가격을 매기는 매장입니다. 그럼 원피스 한 벌의 가격은 얼마일까요? 약 4,000원. 정말요? 네,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옷을 살 수가 있습니다. 눈에 띄는 모습이 하나 더 보입니다. 바로 손님들이 끄는 옷걸이입니다. 저렴한 가격 덕분에 양팔이 무거워진 손님들은 바구니 대신 옷걸이를 끌며 쇼핑합니다. 아주 좋네요. 공간 자체가 넓어서 행거가 없으면 뭐 장바구니가 조금 무겁게 들고 다녀야 되고 양손에 이렇게 짚고 있어야 되는데 행거가 있으니까 다니기도 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옷가게 사장님이 직접 검수하고 선별한 구제 옷들이기 때문입니다. 좋은 품질의 옷을 만날 수가 최근에 있습니다.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해서 뭐 연령대 뭐 없이 가성비 따지시는 분들께서 저희 가게에 많이 방문해 주시고 있는 추세입니다. 이곳을 찾는 손님들 역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. 다른 매장과 비교했을 때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옷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요즘에 옷 같은 경우에도 옷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한 7만 원 정도 되는 돈이면 옷 한 벌 정도 구매 못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쇼핑도 한 세 벌 정도 한 벌 살 가격으로 세 벌 정도 사니까 가성비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습니다.